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측을 벗어난 두 후보 간의 접전으로 미국 대선은 대혼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도둑맞았다며 반발했는데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 대선과 관련한 언급 없이 내부 현안에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슈엔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22개월간의 대장정을 거친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과정은 대혼전이었습니다. 사전 여론조사 때 비교적 열세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막상 뚜껑을 열자 예상 밖으로 약진했습니다. 개표 초반 핵심 승부처인 이른바 러스트벨트 세계주에서 모두 큰 표차로 바이든 후보를 앞선 겁니다. We won states that we weren't expected to win. Florida, we didn't win it. We won it by a lot. But most importantly, we're winning Pennsylvania by a tremendous amount of votes. 하지만 개표 중반을 넘어서면서 양상은 또다시 뒤바뀌었습니다. 우편 투표가 개표되면서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바이든 후보가 역전에 성공하며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We believe we're on track to win this election. And it ain't over till every vote is counted. Every ballot is counted. 바이든 후보가 앞선 상태 그대로 개표를 마무리할 경우 선거인단의 과반인 270명을 차지하며 대권을 거머쥐는 상황. 전세가 역전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글을 올렸고 트위터는 이 글을 가림 처리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승리를 확신하고 대통령직 인수위 홈페이지를 열어 정권 인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이긴 모든 주에 소송을 걸 것이라며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자칫 미 대선 국면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투표를 마친 유권자 수천 명이 거리 행진을 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모든 투표는 집계돼야 한다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미시간주의 한 개표소에 난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중단 소송과 재검표를 요구하면서 패자가 결과에 승복하고 승자가 이를 포용하는 미국의 선거 문화도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1960년 케네디 민주당 후보와 닉슨 공화당 후보가 맞붙었던 미국 대선. 당시 닉슨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지면서 일부 부정선거 논란이 빚어졌지만 닉슨은 헌법과 민주주의가 우선이라며 승복했습니다. 4년 전 사전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에서 모두 앞섰지만 투표함이 열린 뒤 트럼프 대통령의 아깝게 진 힐러리 후보도 선거 다음 날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Donald Trump is going to be our president. We owe him an open mind and the chance to lead.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우편 투표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연방 대법원으로 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We'll be going to the US Supreme Court. We want all voting to stop. We don't want them to find any ballots at 4 o'clock in the morning and add them to the list. Okay? 앞서 지난 2000년 대선에서는 공화당 조지 부시와 민주당 엘고어 후보 간 재검표 소송으로 연방 대법원이 승자를 결정하기까지 36일이 걸렸습니다. No doubt. While I strongly disagree with the court's decision, I accept it. I accept the finality of this outcome, which will be ratified next Monday in the Electoral College. And tonight, for the sake of our unity as a people and the strength of our democracy, I offer my concession. 두 후보 간 소송전이 본격화될 경우 당분간 미국의 혼란은 물론 한반도 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소한 바이든 후보가 공식적으로 270표를 확보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그 상황에서는 사실 소송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리한 결과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선자로서의 바이든 후보의 지위를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거는 대단히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주법원이나 아니면 그 연방 대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좀 정치적으로 어려워졌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외교 안보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외교 공백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외교부는 지난 8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을 팀장으로 북미국과 북핵 외교기획단 등 관계부서와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했습니다. 당선자별 시나리오를 마련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내놓을 정책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방한을 취소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오는 8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9일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공조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이 미국 대선과는 무관하게 결정됐지만 강 장관은 3박 4일 동안 워싱턴 조야 인사를 두루만나 현지 정세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강 장관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핵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영구적 평화 등 이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간 바이든 후보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왔습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식 정상 외교는 지양하고 깐깐한 실무 협상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맹국과의 협력,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라는 민주당의 전통적 대북 기조도 반영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반 트럼프적인 정서 속에서는 어떻든 좀 공세적으로 대북 정책에 대해 비난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합리적인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접근 방식도 탑다운 방식과 신미형 방식을 적절하게 결합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개표 상황은 물론 미 대선이 치러진 사실조차 전하고 있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4년 전인 지난 2016년 11월 미 대선 때는 선거 이튿날 관련 논평을 내고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첫 반응을 보였습니다. 뒤집어 말씀드리면 북한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수위가 높은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는 면이 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는 게 확실히 되게 되면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그 메시지는 아마도 조금은
수위가 높고 강경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남성 한 명이 최전방 철책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철책을 넘을 때 울렸어야 할 감시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한편 북한군의 총격에 우리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 쪽에 추가 조사가 있었다는 국정원의 발표도 나왔습니다.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이 추가 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입니다. 김정은 지시에 따라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내년 초 당대회에서 직책이 격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내년 초 대원수급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 김 위원장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살은 조금 쪘지만은 건강에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다. 2012년 집권했을 때 8월경에 90kg였다가 매년 평균 한 6, 7kg씩 쪘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140kg대. 이런 가운데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북한 남성 한 명이 강원도 고성 최전방 철책을 넘어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군의 경계가 또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2일 밤 10시쯤 강원도 고성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포착됐는데 수색 14시간 만에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발견되기까지 월책을 저지하지 못한 것은 물론 철책에 설치된 감지 센서 또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무장 상태로 발견된 남성은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 차원에서 점검해서 보완하고 그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대해서 보완할 차원이 있으면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권 고지의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소송전이 계속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초유의 당선인 공백 사태가 불러올 파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소식을 알아보는 요즘 북한은입니다. 북한도 이맘때쯤이면 서리가 내리면서 감을 따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감나무가 온 동네를 뒤덮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감골 마을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마을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마을을 둘러싸고 주홍빛 파도가 넘실거리는 이곳. 강원도 천내군 풍전리입니다.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린 감. 30년생 나무 한 그루에 600개 정도가 열린다고 합니다. 천내군의 감나무는 키가 작으면서도 열매는 많이 달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리가 내릴 때쯤 감 수확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가일나무를 가꿀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가위를 수확할 때까지 소를 이렇게 도와서 정말 이렇게 재미나게 합니다. 이곳이 무슨 우리 두 집뿐이 아니라 우리 마을이 생활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에서는 현재 7톤이 감을 수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8톤, 9톤, 10톤까지 수확할 목표를 걸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온 노부부의 마당에도 가을의 향추가 풍기고 있습니다. 북한의 감 주산지로는 안변군이 유명하지만 천내군의 감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며 자부합니다. 이게 천내감인데 이 거저 뚜감 뚜감합니다. 이 감은 그 씨가 없고 살이 깊고 답니다. 잘 깎은 감을 엮어 햇살과 바람을 듬뿍 머금게 하면 호랑이도 무서워한다던 겨울철 별미 곶감이 됩니다. 수확한 감의 일부를 곶감으로 만든 뒤 나머지는 움에 저장해 겨울 내내 먹는다는데요. 마을의 타가소와 유치원에도 간식용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겨울을 앞두고 북한에서도 또다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 매체에서는 연일 코로나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밖에도 한동안 해외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북한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수칙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며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에서 전염병의 2차 파동이 심각하게 번져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규정대로 착용하면 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특집 방송도 새로 제작했습니다. 무서운 전파 속도로 인류에게 더더욱 파괴적인 재앙을 들시고 있는 악마의 비루소, 악마의 전염병. 죽음의 해일은 매일매 시각 소중한 목숨들을 덮쳐가고 있습니다. 제목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빨간색 글씨로 강조하며 이전 방송들보다 경고 수위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감염을 우려하는 일반 주민들의 목소리도 전하고 있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비루스가 그렇게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보고 정말 끔찍하고 몸소리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리에서는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손을 감지해 자동으로 소독액을 분사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상점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은 코로나를 잘 관리하지 못한 간부에게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코로나의 위험성을 한층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주요 공식 행사 때마다 옆자리를 지켰던 리설주 여사가 9개월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도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는데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임신, 출산 설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녀 양육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까지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클로즈업 북한에선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 리설주 여사를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 간부들과 함께 말을 타고 백두산 등정에 나섰다. 김명길 북한 대사와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두 번째 백두산에.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맞설 강력한 백두산 정신을 강조했다. 우리를 완전히 고립압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발악적인 공세가 극도에 달한 오늘, 천만 군민의 가슴마다에 백두의 혁명 전통, 백두의 혁명 정신을 더욱더 뼈서 깊이 심어줘야 한다. 이날 김 위원장 못지않게 눈길을 끈 인물이 있었다. 바로 김 위원장의 아내 리설주 여사다. 수많은 간부들 사이 김정은 위원장의 옆자리를 지키며 백두산 곳곳을 돌아본 리설주 여사. 김 위원장과 나란히 리명수 폭포를 관람하고 함께 앉아 모닥불을 쬐는 모습은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북한 매체는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김일성 주석 부부가 함께 있는 그림으로 연결시켰다. 조국 해방의 최후 결전을 앞둔 그 시기, 이곳 소백스가에서 우리 소령님과 김종숙 어머님께서 뜻깊은 대화를 나누시었던 못 잊을 그날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내부적으로 어려운 시기, 주민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이미지 정치로 평가하며 리설주 여사까지 적극 활용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는 사실은 선대비에서 정치적 기반도 권위도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정치와 감성 정치를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소스트레이디 리설주 여사를 활용을 하는 게 사실 상당히 효과가 컸거든요. 대내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공무부 장성택의 처형, 그다음에 이복형 김정남의 암살, 이런 잔혹성이 사실은 독재자였던 잔혹한 폭력적인 통치 행태가 그 리설주라고 하는 퍼스트레이디에서 상당 부분 중화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난 1월 설 명절 기념 공연장에도 모습을 드러낸 리설주 여사.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 김경희,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과 나란히 앉아 김 씨 일가의 일원임을 과시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올해 리설주 여사가 매체에 등장한 마지막 장면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 현장은 물론 10월 10일 북한 당 창건 열병식에도 등장하지 않은 리설주 여사. 그의 거취를 두고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다. 리설주 여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이라는 직함을 달고 처음 등장한 것은 2012년 7월 능나 인민유원지 준공식장. 최고 영도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부인 리설주 동지와 함께 준공식장에 나오셨습니다. 이후 리설주 여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시찰에 동행하며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존재감을 구축해갔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부인 리설주 동지와 함께 근로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2012년 평양 창전거리 가정집을 방문했을 때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가 하면 손수 만든 음식까지 전달했고, 북한을 대표하는 여군 부대인 감나무 중대를 방문했을 때는 직접 식자재를 살피고 여군들의 머리를 매만져주는 등 살뜰한 면모를 과시했다. 리설주 여사의 노출 빈도가 잦아지면서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과거로 이어졌고, 국내에선 2005년 아시아 육상 대회 당시 리설주 여사가 응원단으로 인천을 방문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후 그녀가 북한 최고의 예술 인재 양성 학교인 금성학원을 졸업한 뒤 2009년 창단한 은하수 관현악단에서 활동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아직은 말 못해. 국가정보원은 리설주 여사가 2009년 김정은 위원장과 결혼, 2010년 아들을 출산했다고 밝혔다. 주목할 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리설주 여사의 행보가 더욱 공개적이고 폭넓게 변했다는 것이다. 방북하는 외국 귀빈들과도 만나며 국제적 위상도 높여갔다. 그리고 2018년 2월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의 건군절 기념 열병식. 리설주 여사와 김영남 동지, 최룡해 동지, 박봉주 동지를... 북한 당국은 처음으로 동지라는 호칭 대신 여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그녀의 위상을 전격적으로 격상시켰다. 북한 사회에서 여성에게 사용되는 최고의 호칭을 붙인 것이다. 존경하는 리설주 여사께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중국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같은 해 4월엔 북한을 방문한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중국예술단 공연을 관람할 때는 김정은 위원장 없이 단독 외교 행사에 나서기도 했다. 그녀의 활약이 가장 돋보인 것은 정상 외교 무대였다.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남북 정상 간의 공식 행사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북한 퍼스트 레이디는 차분한 모습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남측 소년의 노래 소리엔 환한 미소를 머금는 등 부드러운 인상도 남겼다.
남북 두 정상이 함께 백두산에 오른 현장에서도 재치 있는 언변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9명의 소녀가 여기서 모욕하고 물이 너무 맑아서 모욕하고 올라갔다는 전설을 듣는데 오늘 두 분께서 오셔가지고 또 위대한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리설주 여사의 이런 행동들은 다른 나라 호스트 레이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일단 정상 외교에서도요. 이 부부 동반일 경우에는 관계의 강화를 의미합니다. 2018년 9월에 평양 갔을 때 혹은 뭐 남북 정상회담 때 보면 김정숙 여사하고 다정하게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수행원들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건 사실은 그 회담의 어떤 유연성, 분위기를 상당히 순화시켜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리설주 여사의 어떤 정치적 비중은 뭐 크지 않더라도 그런 포스트레이드 외교의 효과는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했다고 봐야 돼요.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던 리설주 여사가 9개월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 속에 건강 차원에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임신 출산설이다. 김정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하나 평양에서 돌고 있고 다른 소문 하나는 역시 임신과 해산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어쨌든 뭐 두 가지 가능성이 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고요. 그냥 뭐 어린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엄마의 입장에서 코로나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뭐 가임기 여성이고 젊은 여성이니까 충분히 임신과 해산을 했을 가능성 그건 두 가지 다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고 지난 2017년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자축하는 공연에 참석했던 리설주 여사. 당시에도 넉 달 만에 공식 행사에 나타났는데 국가정보는 리설주 여사가 셋째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리설주 여사가 출산 문제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면 그녀의 위상은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북한에서 지도자의 배우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들을 생산해서 이른바 혁명의 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설주가 과연 강반석, 김정숙 그 반열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4대 계승이 이루어지고 지금 3대 아닙니까? 4대까지 세습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공하는 경우에 이설주가 강반석 아니면 김정숙 반열에 올라설 수도 있겠죠. 9개월째 잠행하고 있는 북한의 포스트레이디 리설주. 그녀의 동정이 북한 주요 정치적 상황과도 연결되는 만큼 리설주 여사의 재등장 시기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정을 거쳐 남한으로 왔지만 탈북민들에게 도시 정착은 낯설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경쟁적인 도시보다는 좀 더 익숙한 농촌으로 발길을 돌리는 탈북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하다가 5년 전에 여수시 돌산으로 들어와서 지역 특산물인 갓 농사로 정착한 탈북민이 있다는데요. 오늘 통일로 미래로에서는 여수 갓박사라고 불리는 유지현 씨를 최윤아 리포터가 만났습니다. 남해 푸른 바다를 품고 있는 전라남도 여수.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돌산은 섬이지만 토양이 비옥해 농산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네, 조용하고 한적한 이곳. 여수에 와 있습니다. 자, 여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돌산 갓인데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지금이 가장 맛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 근데요, 이 갓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귀농한 탈북민이 있다고 합니다. 수확이 저쪽에서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초록빛이 가득한 밭에서 탈북민 유지현 씨가
지난 여름 파종한 갓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도 나서서 일손을 보태고 있는데요. 갓김치 고장, 돌산 제가 제대로 온 거 맞나요, 어머니? 예, 맞습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아, 갓 작업하고 있어요. 김장철도 되고 지금은 한창 바쁜 철이거든요. 아. 예. 2003년 탈북한 지연 씨는 처음에는 도시에 정착해 10년 넘게 공장과 음식점 등을 오가며 일을 했습니다. 북한과 다른 환경에다가 특별한 기술이 없어 정착이 쉽지는 않았다는데요. 우연히 갓을 수확하는 밭에 일손을 돕기 위해 왔다가 농사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기 농사 뭐 기본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아저씨 고향이니까 여기가 갓을 많이 재배하고 하니까 좀 처음에 그냥 일한다고 왔다가 기능하게 됐죠. 언제나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남편 태진 씨도 지연 씨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아내분은 어때요? 타지에서 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힘들고 너무 하니까 좀 안쓰럽죠. 농사라는 게 안 힘듭니까? 어느덧 귀농 5년째. 초보 농사꾼이었던 지연 씨는 12,000평의 갓밭을 일구는 어엿한 농부가 됐습니다. 식당 일도 하고 뭐 회사도 다니고 여기저기 쫓아다녔는데요. 근데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게 된 것이 뭐 행복하다고 봐야 되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노력한 것만큼 예, 살아가는 데 많이 좀 도움이 되고 하니까. 도토리 인생을 하다가 이제 화지 정착하는 게 좀 마음이 또 안정도 되고 좀 그렇지 나. 북한에서 왔다고 낯설어하던 마을의 어르신들과도 이제는 마음을 나누는 이웃이 됐습니다. 우리들한테도 잘하고 굉장히 잘해. 그러시구나. 친절해. 사람이 많고 그만큼 생활력이 강해 강해. 아, 야무지신가 봐요. 야무로 차도 잘 몰고 완전히 성실하고 이런 것도 잘하고 모든 거 없어. 1등이야 1등. 갓에 대해서는 박사. 갓을 수확하는 작업은 씨 뿌리기나 비료 주기와는 달리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작업해야 한다는데요. 많은 양을 재배하다 보니까 이거 재배하려면 둘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갓 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도와주니까. 저도 오늘만큼은 어르신들과 함께 일손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생각보다 쉬운데요? 빨리 해봐. 네, 빨리. 어머니 힘들 때 이렇게 일하실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막 무슨 노래 같은 거 막 부르시는 거 있으세요? 노래도 부리고 즐겁게 이역도고 그지요. 돌산 갓은 맛이 좋아요. 그러고. 돌산 갓은 독특한 향과 톡 쏘는 매운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갓 정말 실하죠? 자, 오늘 제가 직접 수확한 갓입니다. 생으로 먹어도 맛있지만요. 역시 갓은 김치로 먹어야 제일이죠. 자, 이제 이 직접 수확한 갓으로 김치를 만들러 가볼 건데요. 그 맛이 너무 기대됩니다. 함께 가보시죠. 여수에서 1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전라남도 구례군. 최근 유지연 씨는 갓김치 담는 법을 배우기 위해 김치 명인을 찾아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이 줄기가 절여질 수 있도록 10% 소금물에 12시간 정도 절여줘야 돼요. 자, 그래야 갓김치로서는 최상의 맛이 납니다. 단순히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갓김치를 담가 상품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김치 만드는 법 배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돌산에는 명품이잖아요, 갓이. 갓이 명품이니까 저도 김치까지 담아야 완벽하게 갓 재배를 한다고 할 수 있죠. 남도 김치를 배우려면 여기 와야만 배울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씩 이곳을 방문해 감칠맛을 내기 위한 요리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이미 유명 인사입니다. 탈북해가지고 이렇게 정착해서 농사일 하면서 교육받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열의가 정말 대단합니다. 지연 씨가 농사 지은 갓으로 만든 갓김치.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생각보다 짜지 않네요. 생각보다 젓갈 맛이 엄청 진하게 나요. 지연 씨의 가슴 몇 점? 예. 100점 만점 몇 점? 100점 만점에 101점. 101점? 와. 오늘 갓도 보니까 적당하게 잘 키워서 이 크기도 딱 알맞고 또 그다음에 매운맛도 적당하고 이 갓은 아마 이 맛으로 담으면 우리나라 최고의 맛으로 아마 평가를 받을 거예요. 농산일부터 김치까지 돌산갓의 매력에 푹 빠진 유지연 씨. 그 어느 때보다 갓을 키우면서부터 남한 땅에 두 발로 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갓은 선물 같은 존재거든요. 갓은 잘 재배해가지고 좀 소득을 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김치는 잘 담지 못하니까 열심히 배우고 부지런히 해서 김치도 박사로 불리우고 싶습니다. 이제는 농사에 이어 상품 판로까지 구상하고 있다는데요. 돌산 갓박사의 새로운 도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연법을 채택했습니다. 애연가인 김정은 위원장도 흡연을 자제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남북의 창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양시내 가을 풍경 마지막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